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가장 높은 에센타이 타워 건물입니다. 높이가 무려 138m에 달하는데요. 한 남성이 빨판처럼 생긴 특수 장비를 이 건물의 유리 벽면에 붙여가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. 이른바 스파이더맨으로 알려진 프랑스인 등반가 알랭 로베르입니다. 강풍에도 불구하고 로베르는 1시간 7분 만에 옥상까지 오르는 데 성공했는데요. 보기만 해도 아찔하지 않나요? 로베르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 이런 고층 빌딩만 무려 70개 이상 올랐다고 하네요.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